그러면 지금부터 한국 기후변화학회 총괄분과 제2회 전문가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한양대학교 국제학부의 김영규 교수님이시고요. 김영 교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사를 하시고 미국에서 석사, 미국 퍼듀 유니버시티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셨고요. 지금 2005년부터 한양대학교 국제학부에서 이제 계시고 또 한양대학교 에너지 아유, 커버넌스 다시 센터 센터장을 하고 뵙게 계십니다. 됐습니다. 네. 마이크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메일 제 이제 이름 같은 2009년부터 누를 수 있다 명함을 네, 이렇게 잠시만요. 찾는 것 이렇게 누른 게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다음에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한국과학연구회 회장을 하시고 2021년 8월부터는 한국 통상자원부 자원안보 진단위원회 민간위원장을 하시고요. 또 18년부터 이제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전문위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그리고 글로벌 탄소순환과 그리고 수소경제와 순환경제 등 다양한 저서도 발표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정할 수 있겠네요. 회장님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습니다. 노동원 회장님 마이크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은 탄소중립과 전략광물, 희토류와 리튬 공급망 재편에 대해서 해주시겠습니다. 멀리 화상이긴 하지만 박수로 김영규 교수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김현규 교수입니다. 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간단히 이렇게 한 장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한양대학교에서도 이제 국제학부하고 또 최근에 올해부터 이제 글로벌 기후환경학과 대학원이 만들어져 가지고 두 군데 동시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 에너지 안보, 에너지 정책, 국제 협력 이런 게 주된 이제 연구 분야라고 볼수 있고, 국제학부하고 대학원에서는 동아시아 국제 관계, 자원순환과 세계 경제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오늘 강의는 사실 그 제가 다음 주에 라이눈이라는 출판사에서 책이 발행이 됩니다. 그 가제는 지금 제목을 출판사에서 조금 대중적인 제목을 고른다고 그래갖고 조금 바뀔 수는 있는데요. 미중 희토류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 경제 안보 이런 주제로 이게 조금 책이 좀 두껍게 됐어요. 뭐 하다 보니까 이게 한 500여 페이지가 되던데 제가 주로 최근에 이제 한게 물론 이제 산업 통상자원부에서도 자원안보 진단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제가 민간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주로 관심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공급망 위기나 공급망 재편, 특히 이제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 재편과 또 그에 따른 이런 핵심 광물, 공급망 점검, 이런 게 이제 정부의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강의 내용이나 책의 내용을 연구를 하게 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주로 이제 좀 책에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탄소중립과 전략광물이라고 그러면은 뭐 이제 다양하게 번역이 될수 있지만, 요즘 말로 이 크리티컬 미네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게 최근에 기후변화의 추세 속에 왜 이 주제가 중요한 주제이고, 각국의 정치 경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런 걸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은 여기서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최근에 기후 대응 차원에서의 어떤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아마 가장 잘 우리에게 이 개념을 확립해 준 사람은 아마 제러미 리프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러미 리프킨이 뭐 책을 많이 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2011년에 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이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2014년에 한계비용 재료사회. 뭐 많은 분들이 이 제목을 모르는 분은 없을 텐데 실제로 또 자세히 읽어본 분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을 것도 같은데 이 책의 그 내용을 현 시점에서 약간 돌아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메시지는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가 한 국가의 정치경제체제 또는 외부의 국제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이 듭니다. 근데 리프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게 화석연료가 물러나고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 국가의 이 정치체제, 정치경제체제 또는 국제체제가 혁명적으로 바뀔 거라는 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요지는 뭐냐 하면 이 국내 정치경제 체제도 훨씬 더 수평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로 바뀌고 또 국제체제는 이 자원 집중적인 화석연료와 다르게 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태양광 풍력이 대세가 된다면 옛날처럼 화석연료처럼 희소한 자원을 두고 싸우는 이런 일은 없어질 거다, 국제체제가. 이게 이제 이 리프킨이 얘기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판단이 들고, 경영학자로서 이렇게 이 진단을 했다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시작을 여기서 하는 이유는 2011년에 제레미 리프킨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에릭 슈미트 회장이 2014년에 이제 디지털 시대라는 책을 또 내면서 소위 이제 에너지와 디지털 전환이 어떤 시대적인 화두로 등장을 해서 모든 나라들이 여기에 맞춰서 뭐 개혁과 새로운 이 정치 경제 체제를 짜는 이런 거를 진행을 해 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 말을 돌아볼 때 이 리프킨의 말이 맞냐? 오늘날의 모습은 리프킨이 그린 그림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첫째, 리프킨이 얘기한 것처럼 재생에너지가 한계 비용이 뭐 거의 제로로 줄어든다는 이런 개념에서 아마 정치경제 체제와 국제 체제를 그린 것 같은데 실제는 이 재생에너지가 오히려 화석연료보다 엄청나게 많은 갈등과 환경적 폐해를 불러일으킨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물론 제레미 리프킨도 이런 거를 뭐 완전히 무시하진 않았겠지만 점점 더 아마 이런 분석의 전환점이 된 이 논문이 2017년에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일 거예요. 이 논문에서는 최근까지도 네이처에서는 이런 기후 대응과 어떤 이런 광물의 필요성, 특히 이제 첨단 산업, 뭐 배터리 산업,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의 어떤 수요 급증으로 인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실리고 있더라고요, 최근까지도. 그러면서 배터리 기술이 좀 더 발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2017년에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이 이런 경고를 저희에게 했습니다. 저탄소 사회의 전환이 우리가 생각하고는 다르게 막대한 양의 금속과 광물을 필요로 하는 거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가 오히려 전 세계적인 광산개발붐을 가져온다. 또 이로 인한 환경폐해가 늘어나고 있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뒤로도 뭐 다양한 형태의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뒤로 이제 이런 과연 재생에너지와 또 그로 인한 금속과 광물의 수요 공급 또 국가 간의 갈등 이 금속 광물의 편제성 심지어는 19세기 말에
자원 확보를 위한 이 서구 국가들의 아프리카 쟁탈전하고 비슷하게 간다. 뭐 이제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이제 그 뒤로 막 봇물 터지듯이 나온 거고, 사실 제 연구도 바로 이런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는 약간 다른 형태로 나오는데, 이런 논의들이 이제 조금 더 발전된 게, 조금 더 최신 버전이 뭐냐면 중국의 자원무기와 중국의 희토리 자원무기와 또는 중국의 다른 형태의 희소금속의 자원무기화. 이 자원무기화는 그러니까 첨단 산업에 필요한 자원들이에요. 그거를 중국이 다 편중돼서 생산을 하고 있다. 이런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국제체제 또는 정치경제체제에 상당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또 상당수의 이 학자들이 이 주제에 들어와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이라는 건 이제 뭐 반도체, 배터리 대표적으로. 다만 이제 반도체, 배터리는 좀 다른데요. 반도체보다는 배터리가 훨씬 더 금속 의존적이고 금속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반도체보다는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에서 훨씬 더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형태의 갈등과 국가 간의 각축전, 쟁탈전 또는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극명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중국이 요즘에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러시아가 뭐 좀 때늦은 석유가스 자원무기화를 하고 있잖아요. 20세기 형태의 자원무기화인데 러시아가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혼동을 일으킬게요. 이 시점에 러시아가 또 이게 뭐냐, 기후변화 대응으로 이미 재생에너지로 판이 넘어간 것 같은데 뒤늦게 러시아가 이게 뭐 하는 건지 그 상당한 혼란이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최근의 현상을 조금 더 정리해서 단순화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재생에너지와 어떤 기후변화 대응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새로운 형태의 어떤 금속과 광물 둘러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한편 그것과는 반대로 마치 이제는 일부리그는 뭐 재생에너지와 금속 광물의 이런 게임이고 그게 메이저리그고 마이너리그가 이제 지나간 석유가스로 따라온 이런 형태가 아닌가. 물론 마이너리그의 석유가스는 20세기에는 대세였지만 상당 기간은 마이너리그로서 재생에너지 시대에도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러시아가 보여주는 거는 러시아의 석유가스 자원무기화죠. 무시할 수 없는 파워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도. 뭐 1, 20년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의 어떤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이런 자원무기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마이너리그를 우리가 지금 와서 다시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이 마이너리그도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이 미국이 이제는 메이저리그로 가서 본 게임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리그가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사우디 이런 국가들의 독점적인 장소로 변질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마이너리그이지만 오히려 독점적인 장악력이나 파워는 러시아, 사우디 이런 쪽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거를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은 뭐 마이너리그보다는 이 메이저리그의 게임. 미국도 사실은 마이너리그, 트럼프 때까지는 마이너리그에 뭐 묶이려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다 이제 바이든이 이제는 본 게임 메이저리그로 가야 된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게임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미국이 계속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라고 바이든이 선언을 했는데,
이 메이저리그 게임을 치르는 와중에 러시아가 또 뒷덜미를 잡기 때문에 미국의 이 메이저리그 게임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 메이저리그 게임을 말씀드린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뭐 재생에너지와 또 재생에너지의 어떤 깨끗한 이미지와는 다른 또 이면에 이런 추악한 광물의 게임, 이거를 우리가 동시에 이해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게 전략 광물, 이 과연 이게 어떤 거고, 이게 도대체, 물론 이제 희토류가 있습니다. 전략 광물의 대표적인 희토류가 있고, 또 다른 수많은 희소금속. 이런 것들이 다 재생에너지와 디지털 전환의 원료들이, 원자재죠, 이게. 원자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 기본 금속과 다르게, 철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소량이지만, 소량이 없으면 첨단 기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와 배터리, 뭐, 전기차, 이런, 또는 디지털 산업, 이런데, 첨단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필요한 거다. 어떤 자석의 기능. 그중에서도 이제 영구자석이라는 희토류가 필수적인 원료가 되는 영구자석이라는 이런 기능. 또는 전도체. 형광 기능. 발광, 빛을 내는 자체적으로. 이런 게 이제 새로운 어떤 이런 전략 광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열에 견디는 능력,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전략 광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략 광물은 뭐 희토류와 그 외에 수많은 희소금속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리튬. 코발트, 이거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배터리의 원료죠. 리튬, 코발트. 그러니까 다른 많은 이 첨단 산업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역시 중요한 거는 전기차 배터리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제1번으로 나오죠. 리튬, 코발트, 망간, 니켈. 이게 다 배터리의 원료. 텅스텐, 흑연. 그다음에 뭐 콜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희토류예요. 희토류는 여기 지금 병을 쫙 세웠잖아요. 이게 지금 1번에 저 희토류 이 주기율표에 나온 뭐 57번에서 64번까지인가요? 그렇게 쭉서 있는 거예요. 색깔이 다 다르고 그죠? 이 중에서도 이제 희토류도 뭐 등급이 다 있어요. 어떤 희토류는 1급으로 중요하고, 어떤 희토류는 2등급으로 중요하고, 이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1급 그 중요성을 가진 희토류, 그게 이제 얘네들이에요. 테르비움, 네오듐늄, 디스프로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지. 자, 이런 것들, 아무튼 희토류와 수많은 희소금속. 그래서 제 책에서도 이제 책이 이제 한 5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이 희토류가 왜 세계 최고의 21세기 최고의 전략 자원인지를 이제 한 100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왜 이게 21세기 최고의 전략 자원이냐. 그래서 17개의 이 희토류 각각의 사실 희토류는 하나로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17개가 나름대로 다 쓰임새가 다르고, 나름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거를 17개를 인디비주얼이 이렇게 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게 희토류예요. 그래서 비교적 제가 자세하게 1장에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뭐 17개를 그 산업 용도, 기능, 또는 뭐 매장적 특징, 뭐 이런 거를 정리를 한게 이제 일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의 주된 관심사는 이제 뭐 이게 기술적 특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특성도 설명을 하는데 제
제 연구의 초점은 이제 기술적인 특징이나 뭐 매장적 특징 이런 거는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는데, 주된 목적은 이 히토리움 히토리 희소금속이 아주 특별한 국가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게 저의 주된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중국이 어떻게 이거를 자원무기화를 하고, 미국이 여하히 중국의 자원무기화를 탈피해서 이제 요즘 말로는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뭐 히토리 공급망을 재편해서 미국의 독립적 히토리 공급망을 미국이 구축할 수 있는지, 또는 전기차 배터리의 공급망 독립을 미국이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이제 저의 주된 관심사거든요. 이제 이거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뭐 이런 각각의 금속별 기술적 특성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히토리나 희소금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새로운 국가 간의 갈등,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기도 한데, 이런 걸 일으키는 이유는 크게 봐서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히토리가 미중 간에 진짜 그 운명을 건 패권 전쟁의 소재가 되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또는 거기에는 수많은 또 이 개도국들이 같이 이제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역시 이제 석유가스하고 비슷한데요. 이 자원들이 골고루 있고 충분하다면 갈등이 안 생겨요. 근본 문제는 이게 히토리나 희소금속이 역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재성과 독점 구조 때문에. 근데 이 히토리우는 특히 히토리우가 그런데요. 히토리의 편재성과 이 중국의 독점 구조는 아주 두드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히토리의 경우에. 그리고 희소금속도 히토리보다는 덜하지만 이것도 역시 상당히 편재성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석탄 석유보다, 석유가스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이제 국가 간의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는 첫 번째 이유는 편제되어 있다. 두 번째는요,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이에요. 수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사실은 뭐 어떤 자원 경제나 뭐 에너지 경제의 기본이죠. 수급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히토리우는 사실은 뭐, 그렇게 수요가 폭증하는 거는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이 수요 폭증과 공급 부족 사태가 진짜로 뼈저리게 느껴지는 게 최근에 이게 리튬이에요. 배터리 관계돼. 근데 히토리우는 2010년에 약간 그런 걸 우리가 겪었고요. 지금도 히토리우는 뭐 리튬이나 이런 것보다는 덜해요. 덜해도 뭐 항상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폭증의 문제, 그리고 공급 부족의 가능성, 이게 이제 두 번째 큰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히토리우나 희소금속, 특히 이제 배터리 금속, 배터리 머티리얼, 배터리 원자재가 이런 지금 바로 이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수요가 폭증한 한 반면에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을 하거나 또는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많은 희소금속이 그런데요. 특히 배터리 원료가 그런데 중국이 생산을 안 하면 딴 데서 생산을 하더라도 중국으로 가져가서 가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가공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중국 밖에서는 이렇게 전기가 많이 들어가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이런 거를 그렇게 할 만한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유럽이나 미국은 하질 않아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다 중국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거를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이제 보급을 하고
또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이런 중국 위주의 공급망을 갖고는 불가능한 거죠. 코로나 때 이거를 저희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중국을 거쳐가는 공급망, 현재의 공급망으로는 앞으로의 에너지 전환이나 전기차 보급 또는 기후 대응을 할 수 없다. 이거를 저희가 본 거예요. 확실하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국 밖에 이 공급망을 갖춰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공급망 재편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래서 반도체도 중국 밖에 산업을 발전시키고 원재료도 중국 밖에서 하고 전기차 배터리도 제조와 가공과 원재료 생산을 다 중국 밖에서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탄소 중립, 뭐 에너지 전환, 전기차 확산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과연 이걸 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이제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많은 문제의 핵심이라고 봐야 돼요. 미국과 유럽이 이걸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고 또 미국, 중국이 완전히 이게 패권 대립구도로 가기 때문에 중국의 원재료를 갖다가 쓸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미국이. 그래서 미중 패권 때문에도 그렇고 또 중국이 뭐 요즘에 요소수 사태 보셨잖아요. 중국이 옛날처럼 이 전기를 마구잡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 가공을 중국 안에서 하기도 앞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인류적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이 희토류나 희소금속이 중국을 거쳐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국제협력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거냐. 반도체는 뭐 그렇게 금속 원자재 비중이 아주 뭐 크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반도체도 문제긴 문제예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배터리예요. 배터리는 금속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이 금속이 어디 쓰이느냐. 제가 이제 제 책에도 이게 자세히 나오는데, 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잘 정리해서 보여주죠. 그죠? 다양한 재생에너지의 형태에 따라서 쓰이는 금속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뭐, 솔라는 뭐, 아시는 대로 뭐, 카퍼도 들어가고 뭐, 하지만, 여기서 이제 특히 주목해 봐야 될 게, 예를 들면은, 이 풍력을 보시자고요. 그죠? 윈터빈. 이 풍력 터빈은, heavily, 이게, 메탈 디펜던트예요. 특히 히토류. 그래서 풍력 터빈을 주셔야 돼요. 이 풍력 터빈은 여기 딱 RE가 들어가죠. 레어얼스. 히토류가 딱 들어가요. 연구 자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히토류, 저 풍력 터빈이에요. 그리고 뭐 다양하게 다 필요로 해요. 금속이 우리가 몰랐던 이런 측면인데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심지어 하이드로젠 요즘에 많이 얘기하죠. 수전해를 하려고 해도 이 백금족이라는 금속이 필요해요. 수소도 금속이 필요한 거예요. 전기차 배터리는 여기 뭐 리튬이 필수적인 거로 나오죠. 이 전기차는 사실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금속 수요 면에서는. 전기차는 모터가 있고요. 배터리가 있고 이 두 가지를 주로 보셔야 돼요. 모터에 들어가는 게 히토류 연구자석이고요. 이 배터리 자체에는 사실 히토류는 들어가지 않아요. 배터리 자체는 리튬, 그 다음에 코발트, 니켈, 망간, 흑연 이런 게 이제 배터리에 직접 들어가는 금속이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히토류는 연구자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터에.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다양한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금속을 뭐 충분하진 않지만 이렇게 이 분류를 해봤어요. 분류를 해보니까 총괄적으로 봤을 때 IEA 특별 보고서가 이제 이거를
2021년 5월 달에 특별 보고서에서 최초로 이제 어떤 권위적인 하나의 전망치를 내놨는데, 앞으로 20년 동안 이 금속 수요가 폭증을 하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늘 금속이 뭐냐?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이다. 40배가 늘어난다. 뭐 대략 맞는 추산이에요. 요즘에 얘기도 이렇게 되고 있고. 리튬은 그냥 석유예요. 하얀 석유. 전기차는 배터리죠. 그러니까 배터리에 들어가는 금속 중에 이제 리튬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흑염 코발트 니켈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리튬만큼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특히 이제 코발트는 가변적이에요. 코발트는 안 쓰고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변적인 거예요. 니켈도. 문제는 이제 흑연이나 이런 것도 역시 뭐 리튬보다는 적게 쓰이지만 이게 다 중국을 거쳐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희토류는 7배 정도 늘어난다. 이거보다는 지금 훨씬 적죠. 이렇게 지금 이 권위적인 추산을 2021년 5월 달에 내놨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표준이 될 만한 하나의 전망치라고 볼 수 있고, 요즘에 나오는 이 많은 뉴스들이 뭐 대략 이런 추세를 따라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 보고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인데요. 이 2021년 5월 달에 IEA의 이 보고서가 하나의 뭐랄까요? 뭐 터닝 포인트인데, 이 굉장히 두꺼운 보고서예요. 이걸 보면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재미있는 하나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가 뭐냐면, 앞으로는 IEA는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인데 주로 석유가스 뭐 또는 뭐 재생에너지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거를 하는 데인데, 이 IEA가 앞으로 올 변화를 보면서 이 광물들 전망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앞으로는 석유 수출국 기구가 OPEC이죠. 광물 수출국 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석유 수출국 기구는 OPEC이죠. 그죠? 광물 수출국 기구는 OMEC이에요. OMEC. 이미 이 석유 국가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OPEC과 같은 기능을 할 광물 수출국 기구를 이미 논의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에너지 분야에 들어가는 금속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건데, 뭐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가져온 이 보고서가 뭐냐면, 이게 월드뱅크 보고서예요. 2017년에 월드뱅크가 에너지 분야에 들어갈 희토류와 희소금속을 정리한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이 에너지 분야별로 이렇게 소요금속을 나열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풍력 터빈이죠. 풍력 터빈에 다양한 금속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희토류는 두 개가 나열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디스프로슘, DY라고 하는 거. 희토류 중에서도 이게 이제 중희토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희토류, 테르비움, TB. 이 두 개가 이제 희토류가 되겠고, 나머지는 희소금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패널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엔 실리콘, 인디움, 갈륨, 반도체 원료도 되는 갈륨, 이런 게 다 여기에 중요한 희소금속이 되겠고, 또 원자력 발전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금속이 들어갑니다. LED, 아주 중요한 기후 대응 첨단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희토류가 이트륨이에요. 주로 이제 발광을 하는 이런 희토류가 이트륨이에요. 전기차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하고 전기차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거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희토류하고 희소금속을 우리가 좀 보고
제 책에서도 1장은 희토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2장은 이제 희토류뿐만이 아니라 희소금속, 수많은 희소금속에 대해서도 제가 2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그 다음은 이제 희토류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희토류하고 이 전기차 배터리의 원재료인 리튬, 코발트를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또 제 책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이 희토류를 어떻게 자원무기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미국은 어떻게 희토류 공급망 독립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재평가 독립이죠. 특히 이제 트럼프 때도 이 희토류 독립을 이미 트럼프가 추진을 했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과연 미국이 독립할 수 있냐, 희토류. 그죠? 그 중국은 과연 희토류를 정말 무기화할 거냐. 그 얘기예요, 이게. 제 책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3장에서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 컨셉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석유가스를, 20세기의 석유가스를 넘어서니까 또 다른 이 자원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1세기에. 근데 이 21세기의 자원의 문제는 지금 보시는 대로 석유가스처럼 단순하지가 않고 여러 품목이고 또 석유가스는 사우디, 뭐 러시아, 이란 이렇게 지금 주로 걸쳐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 21세기의 자원의 문제는 이게 뭐 요걸 이제 보시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 거냐. 그죠? 미국이 나오고 브라질, 중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첫 번째, 21세기 자원을 어떻게 보면, 저는 중국이 상당 부분의 자원, 희토류와 희소금속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아, 중국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구나. 이게 첫 번째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도전 과제죠. 중국이 가지고 있구나. 특히 희토류를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구나.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중앙아프리카하고 남아프리카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중앙아프리카하고 남아프리카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1세기의 자원의 문제가 발생할 때는 중국이거나 중앙아프리카거나 남아프리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앙아프리카는 주로 구리하고 코발트예요. 구리하고 코발트. 주로 콩고에서. 뭐 잘 아시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는 미국, 중국이 콩고에 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미국, 중국이. 또는 남아프리카에 가서.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그거를 뭐 제가 분석하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중앙아프리카가 요주의 국가다. 콩고가. 또는 남아공이 요주의 국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아공에서 생길 금속의 문제는 크롬이거나 인듐이거나 백금족이거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잘 설명이 안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리튬이에요. 리튬. 아까 리튬이 가장 많이 폭증을 한다 수요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리튬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리튬을 둘러싼 각축전, 각 국가에 또는 뭐 전쟁까지도 그 어디냐? 호주일 거예요. 호주가 아니라면, 이거 뒤에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호주가 아니라면 남미. 남미의 트라이앵글이 있는데,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그래서 이 21세기의 앞으로의 예측을 해본다면, 뭐,
이런 몇 개 핵심 거점에서 미국, 중국이 특히, 그리고 유럽, 일본은 뭐 미국과 행보를 같이 할 것 같고, 이렇게 하겠구나, 쟁탈전을.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히토류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중요한 하나의 자원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트럼프 때는 주로 갈등이 이걸 둘러싸고 일어났어요. 히토류.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 때는 히토류 독립을 위해서 뭐 올인을 하는 트럼프 때는 지금도 뭐 히토류 독립은 진행형이에요. 미국의 히토류 독립은. 미중 간의 히토류 갈등은 진행형인데 그 제가 오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바이든 때는 조금 초점이 바뀌고 있어요. 히토류 독립과 중국과의 갈등은 진행형인데 바이든 때는 새로운 갈등의 축이 생기는데 그게 리튬이에요. 배터리. 그래서 미국의 어떤 공급망 독립의 핵심 축은 전기차 배터리, 특히 리튬, 코발트 이런 걸 중심으로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히토류를 말씀드리면 제 책에서도 사실은 상당 부분을 새롭게 제시하는 게 이 히토류인데 이 히토류가 너무나 안 알려진 게 많고 또 베일에 쌓인 게 많아요. 그리고 주로 중국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중국어로 그냥 이렇게 숨겨져 있는 정보들이 많아요. 히토류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조금 조사를 많이 했는데 제가 좀 보려고 했던 이 히토류의 핵심 그 질문들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이 히토류를 장악하게 됐냐. 중국이. 그 질문이 하나고 두 번째는 얼마나 장악하고 있냐 지금. 중국이. 답은 이거예요. 생산은 55%. 재련, 가공이죠. 재련은 85% 장악하고 있어요. 현재. 중국이요. 근데 이거는 10년 전보다 굉장히 떨어진 게 이래요. 떨어진 게. 10년 전엔 이게 97%였어요. 생산이. 재련도 뭐 거의 비슷한. 지금은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현재 스코어. 중국은 히토류 장악률이 생산 55%, 가공 85%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언제부터 중국이 이렇게 했느냐. 약간 이제 돌아가서 보니까 중국은 히토류를 굉장히 원초적으로 중국 그 국가 건설부터 아주 전략적으로 이거를 키워왔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이제 제가 조금 역점을 둬서 이렇게 밝혀내려고 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이 원래는 미국이 세계 히토류 1위였는데 또 연구자석도 미국에 가 있었는데 이거를 중국이 다 가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조사를 이렇게 여러 이 자료를 통해서 해보니까 이 90년대에 아주 미국에서 결정적인 소위 요즘 말로 이제 경제안보의 실책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히토류 연구자석 산업과 기술이 통째로 중국으로 넘어가요. 90년대. 클린턴 때. 치명적 실책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이 이거를 지정학적 무기로 이제 미국의 칼을 들이대는 이런 형국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90년대, 2000년대는 중국을 그냥 협력할 대상으로만 보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2010년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금지하면서부터 아, 이게 그거구나 라고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뒤늦게 히토류 중국 의존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트럼프 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제조 능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의 최근 인식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인식했을 때는 이미 늦을 때죠. 이미 늦을 때죠. 그래서 뒤늦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강대국이 됐냐.
이몇 가지 이제 시기적으로 좀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구별을 해서 보시면, 65년에서 84년은 마운틴 패스라고 미국이 전 세계 60%를 생산하던 시대고, 그러나 이제 90년대부터 첨단 제조업과 디지털이 등장하면서 중국이 잡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이.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이제 2000년대는 뭐 전기차 기술, 기후 대응이 이제 실질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때는 이미 중국이 이미 다 산업과 원재를 다 장악을 했을 때예요. 그래서 90년에서 2010년, 20년 동안 중국 내에 희토류나 희소금속 탐사는 물론이고 생산, 정제, 제련 공장 이런 거를 뭐 어마어마하게 줘요, 중국 내에. 미국은 그냥 중국한테 다줄 때예요.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중국을 그냥 다 도와주기만 할때 중국은 이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2010년이 되면 중국이 세계 희토류의 97%를 생산해요. 아, 시간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빨리 가네요. 지금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2010년이 이 과거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한 것과 같은 충격을 줬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2010년도에. 왜냐하면 이런 준비를 다 마친 중국이 2010년도에 희토류 수출을 급감하는, 소위 이제 사실상 중단하는 조치를 처음으로 취해요. 2010년도에. 근데 그때 이제 미국 하원에서 2010년 3월 16일 날 청문회가 열려요. 근데 그 청문회 직전에 이제 USGS가 작성한 광물 보고서를 공개하는데 여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요. 참가자들이. 숫자를 보니까 2005년, 2008년 미국 희토류를 100% 수입을 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91% 의존해요. 나머지는 뭐 프랑스에서 조금, 뭐 일본에서 조금 이렇게 하는데, 2008년, 9년에 미국의 희토류 광산 활동은 전무, 제로. 전 세계 희토류가 12만 4천 톤이 생산됐는데 중국이 12만 톤 생산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왜 미국이 충격을 받느냐? 20세기에는 자동차 산업하고 석유를 미국이 장악했었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21세기의 자동차인 전기차하고 원료를 중국이 장악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미국의 위상에는 빨간 등이 켜진 거를 본 거예요. 2010년에.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 나온 Rare Metals War라는 책에서는 서구의 몰락이다. 2010년도가. 자, 2010년도에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죠, 그죠? 오바마가 한 행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오바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미국이 도와줘야 될 국가다. 정신 나간 얘기죠, 사실은. 국가안보 측면에서는. 별 대응을 못했어요, 오바마가. 왜냐하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질 않았어요, 오바마는. 아, 최근에 이 희토류 이 추세는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2010년 이후에 추세는 미국이 독립하려는 시도를 했다. 약간의 공급망 재편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중국은 중국대로 시장 장악력을 또 올리려고 많은 조치들을 또 중국이 취했어요. 예를 들면, 불과 한달 전에 희토류 회사를 6개를 하나로 합쳤어요. 중국이. 희토류 공기업을. 장악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중 간에 아무튼 치열한 대결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배터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배터리와 리튬. 제가 미리 드린 파워포인트에는 없는 내용이 슬라이드가 몇개 들어있는데요. 왜 미중 간에 배터리가 암즈레이스냐.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암즈레이스라고 얘기해요. 왜 암즈레이스냐. 첫 번째는 이 게임의 판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전기차 판매 대수, 전기차 확대가 이제 크리티컬 매스를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그게 공교롭게도 역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예를 들면 2021년 말, 몇 달 전이죠. 전기차 대수가 소위 이제는 본격적으로 확산에 들어가요. 560만 대로 늘어났어요. 근데 2019년에 이게 200만 대였거든요. 2020년에 300만 대. 이제부터는 예금 복리처럼 늘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중국이 이 중에 한 300만 대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신규 세일즈, 연 신규 판매 대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중국이 300만 대고 전 세계에 560만 대가 새로 팔렸다. 작년 한 해에. 전체 지금 지구상에 돌아다니는 전기차는 약 천만 대 돼. 천만 대. 천만 대 중에 560만 대가 2021년 한 해에 팔렸어요. 그럼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 25년도에는 2200만 대가 될 거라고 추산을 하고 30년에는 10년 뒤에는 1억 대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대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전체 자동차 대수가 한 2억 대 돼요. 전 세계에. 그럼 2030년에는 50%가 전기차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EV 페네트레이션이 50% 되는 게 이제 10년 뒤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 지금 왜 미중이 군비 경쟁처럼 이거를 전기차 산업을 잡으려고 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지금 못 잡으면 걷잡을 수 없이 놓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앞으로 5년이 정말 중요하다. 진짜 전기차 경쟁은 5년 동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중국이 1위예요. 중국이 세계에서 전기차 시장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5년 안에 미국하고 유럽이 뒤집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5년 안에 못 뒤집으면 정말 못 뒤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즈레이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이게 배터리 공급망 재편이에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반도체는 미국이 많이 잡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금속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는 금속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이 유리해요. 그래서 이 게임이 어렵다는 거예요. 미국한테는. 암즈레이스의 그런 기분으로 이걸 가지 않으면 못 뒤집는다는 게 이제 미국의 견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전기차는 광물 문제예요.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고 전기차는 배터리고 배터리는 광물이에요. 그래서 원자재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 전기차 이 판도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 근데 미국의 약점이 원자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리튬이 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는 이 게임이 이미 시작됐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40배 늘어날 거라고 아까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원자재 확보와 원자재를 가공하는 거. 이게 서플라이 체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단계로. 그 다음에 제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현재는 이 제조는 빨리 늘릴 수가 있어요. 미국이. 제조는 셀 매뉴팩처링은 이 기가 팩토리라고 그러죠. 미국 내에 지금 뭐 수십 개를 지으려고 그래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거를 주로 한국을 데리고 해요.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을. 빨리 할 수 있어요, 이건 한국 데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빨리 할 수 있는데요. 이 원자재 확보는 빨리 못해요. 그러니까 셀 제조를 한국을 데리고 가서 다 하는데 원자재 확보하고 가공은 중국을 통해서 한다면 이게 뭐냐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제조 공장을 짓고 원자재는 원자재대로 독립 추진을 정말로 본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뒤집을 수 없어요. 그게 배터리입니다. 제가 그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독립이?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가격이 이게 19년하고 대비했을 때 한 5배가 올랐어요, 지금. 5만 달러예요. 톤당. 만 달러 하던 게.
신문들이 다 이거 보도로 막 넘쳐나요. 이 리튬 가격 상승. 그래서 하얀 석유 전 쟁탈전이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하얀 석유는 리튬 생산은 두 가지로 돼요.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이 호주에서 하는 방식. 그 다음에 칠레, 남미에서 하는 방식.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제가 사실 동영상이 있어요. 미국에서 나온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걸 보여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네요. 제가 준비는 해놨는데 호주는 주로 이제 하드락에서 리튬을 뽑아요. 그 스파듐인이라고 하는데 광석이죠. 그러니까 정광. 리튬 정광에서 하는 게 호주고요. 주로. 대신 이제 남미는 염호라고 그래요. 지하수에서 뽑아 올려가지고 이거를 이 태양으로 증발시키는 방식이에요. 이 두 가지 공정이 있어요. 리튬은. 호주하고 이 남미는 역시 뭐 미국, 중국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심한데 이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여기는 반미 그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현재는 중국이 유리하게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게 뭐 남미나 또 호주 저 이런 데 미중 간의 어떤 이 국제 정세나 국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 역할인데 이 보시면 이걸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호주하고 남미의 리튬 삼각지에서의 미중 간의 리튬 확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지금. 이 특히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아르헨티나 같은 데가 굉장히 재밌는 나라인데 얼마 전에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른 나라 대통령을 모시려고 했는데 다 안 가잖아요. 유일하게 간 정상이 두 사람이 있어요. 베이징 올림픽에 푸틴. 또 한 사람이 어딜까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에요. 페르난데스라고. 이 두 사람이 베이징 올림픽에 직접 참가해가지고 뭐 비밀 회담도 하고 시진핑하고 푸틴하고는 이제 뭐 나 우크라이나 침공할 거야 그런 얘기 당연히 했겠죠.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시진핑하고 베이징 올림픽에서 리튬 개발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리튬 개발해 달라고. 그게 이제 여기서 벌어지는 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르헨티나가 왜 미국도 지금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이 중국의 이제 리튬 개발하는 회사들이 뭐 간펑 리튬, 뭐 텐치 리튬 이게 있거든요. 걔네들이 아르헨티나에서 대규모로 지금 사들이고 있어요. 이 리튬 염호 플랜트를.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르헨티나는 아, 이때 이제 칠레가 1위거든요. 지금은. 생산량은 칠레가 한 50% 돼요. 아르헨티나는 좀 뒤졌었는데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을 등에 업고. 그리고 이제 백신도 뭐 아르헨티나 여기다 다 줬죠. 중국이.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중국 쪽으로 볼리비아는 아직 개발을 시작을 안 했어요. 본격적으로. 이게 MB가 2010년에 들어가서 하려고 했던 데죠. 여기 볼리비아가. 아마 불과 몇 년 안에 이제 볼리비아도 결정이 될 거예요. 그게 중국이 될 거냐, 미국이 될 거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전기차를 결정할 거예요. 그게. 근데 역시 볼리비아도 1대1로로 중국하고 무역량을 막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미국이 왜 리튬 확보에 뒤쳐졌냐. 아, 역시 히토리아가 비슷한데요. 옛날에 60년대 하던 거를 이 환경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비용 문제 때문에 다 남미로 넘겼어요 미국이. 염호 이 태양 증발 염호 리튬 이 플랜트는 미국 기술이에요 원래가. 이걸 칠레에 가서 하게 된 거예요 미국 기업이. 그래서 지금은 실버 피크 네바다에서 1%밖에 생산 안 해요 미국이. 중국은 한 절반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생산은. 가공은 3분의 1을 먹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이걸 미국이 이거 뒤집어야 되는데 어떻게 뒤집어야 되냐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생각해낸 게 미국 내에서 개발하자.
그래서 미국의 뭐 방송들을 보시면 ABC, MBC, CBS 보시면 미국 내 이런 다양한 지역에서 새카패스, 네바다, 솔튼시, 리튬 광산에 대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뉴스도 제가 지금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못 보여드리네요. 어떤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지 어마어마한 이 풍경이에요. 이 개발 현장은 테슬라 공장에서 가까운데 여기서 리튬을 파가지고 테슬라 공장으로 보내는 거죠. 리튬을 또는 캘리포니아에 여기 이제 그 옛날에 화산 활동이 일어났던 지역의 이 바다 밑에서 물을 퍼올려서 증발시키는 이런 리튬 방식이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미국 내 리튬 광산 개발을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방법이죠. 유럽은 유럽대로 하고 있어요. 유럽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유럽의 최근 뉴스는요. 제가 이걸로 마칠게요, 강의는. 유럽의 최근 뉴스는 역시 리튬 개발이에요. 유럽의 리튬 개발 붐이 지금 일어나는데 가장 큰 리튬 생산지는 세르비아예요, 유럽은. 세르비아의 이 리튬 뉴스가 1월 달에 신문에 굉장히 크게 났는데 그 뉴스는 이런 거예요. 그 영국하고 캐나다 합작 회사 중에 리오 틴토라고 광산 개발 회사가 대규모 광산 개발 회사가 있는데 이미 수년 전에 세르비아에 들어가서 리튬을 개발하기로 했어요. 이제 개발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세르비아 정부가 이걸 취소를 해요. 그게 1월 달이에요, 올해. 왜냐하면 세르비아 이 시민들이 나와서 막 데모를 하고 막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정부가 할수 없이 이걸 취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문들은 뭐라고 보도를 하느냐. 아, 유럽의 전기차가 지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내에서도 첫째는 이 리튬 생산 개발지를 확보하는 게 이게 큰 문제인데 이게 환경 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세르비아가 아니라면 이제 포르투갈 또는 독일에서도 있어요. 근데 독일은 체코하고 독일 접경 지역에 한 2만 톤 정도 크진 않아요. 세르비아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크지가 않아요. 우크라이나도 상당히 있어요. 매장 리튬이. 그래서 유럽에서는 우선은 미국처럼 유럽 내에서 리튬을 개발할 수 있는 광산을 먼저 확보해서 빨리 개발을 시작하는 게 유럽의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제련할 수 있는 공장, 가공 공장이죠. 그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핀란드예요. 핀란드. 예,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제가 동영상을 좀 공유를 못해서 그 실제 장면은 보여드리지를 못했네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신 오늘 예. 채팅창에 남기셔도 좋고요. 아니면 화면상 서울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님께서 채팅창에 질문을 주셨네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잠시만요. 여기 하나 제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에너지 구도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런 부분을 좀 질문 예. 주셨네요. 바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이 러시아는 사실은 굉장히 이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된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조금 재밌게 설명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판도가 넘어간 재생에너지와 금속 광물의 시대, 이거를 메이저리그로 보고, 그 다음에 20세기에 지나간 석유가스는 마이너리그로 보자. 그러나 마이너리그도 계속 게임은 진행이 돼요. 되는데, 러시아가 지금 하는 행동은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이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미국의 틈새를 보는 거예요. 미국이 메이저리그로 진출하니까 오히려 게임은, 마이너리그의 게임은 독점적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 사우디의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횡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러시아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쉽게 설명을 드리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요, 네네. 이 작년에 IEA에서 재밌는 이제 이 IEA에서 그 넷제로 바이 2050이 보고서 나왔는데요. 탄소 중립 달성하려면 이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데 그 뒤쪽에 가면요, 재밌는 이야기, 히토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네. 히토리가 이제 그러니까 아마 아까 그 보고서 나왔던 거다 아마 연결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냐면 방금 마이너리그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석유가 다 소비가 줄잖아요. 네네. 그러면 가장 먼저 생산비가 비싼 원유 유전부터 다 없어진대요. 네네. 마지막 남은 것은 굉장히 싼 그게 남는데 그게 어디냐면 이제 사우디 같은 이런 데몇 개랍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국가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 흔드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석유 같은 것, 석탄 같은 것도 마지막에 조금씩 남아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지구 흔들면 독점력이 강할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특히 자원 이쪽, 특히 히토리 이쪽은 굉장히 이쪽 IS 굉장히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미처 우리 잘 몰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이쪽에 이제 보시고 심각성 알려줘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최근에 LG 그 에너지 그 배터리 만든 데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뭐 탄소 수중립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그걸 물어봤거든요. 네네. 이 히토리 같은 자원 문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놔서 네네. 네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제가 보건데 예, 에너지도 처음에는 이제 물리적인 공급 이거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경제적인 공급 이렇게 에너지 안보를 그렇게 막 정의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것도 이제 결국은 뭐 물리적인 충돌이 있으면 결국은 공급이 이제 끊길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쪽이 이제 아까 메이저 마이너리그 적절하게 잘 이야기해 주시는데 상당히 큰 문제로 아마 와닿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요. 그래서 저는 러시아가 하나의 그 다가올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오늘 러시아가 뭐 푸틴이 뭐 정신이 돌았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가올 에너지의 새로운 구도나 판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단면을. 그래서 그 단면 안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중국, 사우디. 왜냐하면 사우디가 이제는 뭐 석유를 미국으로 파는 게 아니거든요. 주된 소비자는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점점 더 이제는 중국을 보고 또 러시아하고 엮이고,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나 이런 거는 러시아하고 이미 오펙 플러스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사우디, 러시아, 중국, 이란. 뭐 이거는 점점 묶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뭐 명약관화하고, 그런가 하면 또 미국하고는 뭐 광물이나 재생에너지 쪽은 뭐 중국이 또 희토류를 가지고 또 대결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고착화되는 거를 보여준 게 아닌가, 러시아가. 근데 이제 한 가지 딜레마는 미국으로서는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그랬잖아요. 총력을 중국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전기차도 이제 본격적으로 10년 뒤에 50%까지 생산하겠다. 전기차를. 따라서 뭐 이런 광물 공급 확보, 뭐 총력을 기울이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바이든이? 그러면서 이제 아프간에서도 뺀 거잖아요, 바이든이. 근데 그걸 보고, 아프간에서 미국이 뺀걸 보고 러시아는 틈새를 본 거예요. 아, 이거 이제 우리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뭐 오판을 했거나 아니면 올바로 판단했거나, 러시아가.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굉장히 딜레마인 게 중국과의 게임도 하면서 또 동시에 러시아의 마이너 게임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미국으로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총력을 기울일 수가 없죠, 중국에. 이 중국과의 게임도 버거운데 동시에 이걸 치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렇게 저는 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 이게 히토리나 이게 수소자원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석유 화석연료가 문제가 돼서 이제 재생에너지 개발하고 했잖아요. 이것도 대체 그 시소 히토리오 개발할 이런 것들 없나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 여기 슬라이드 끝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게 좀 있는데요. 대응 방안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서는. 첫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하는데, 이런 광물 자원 이런 거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될것 같아요, 확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비축. 비축. 얼마 전에 이제 뭐 광해공학공단에서도 예산을 뭐 몇백억을 확보해가지고 어떤 광물을, 뭐 히토류냐 리튬이냐, 어떤 광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또 타이밍 언제까지 이거를 비싸게 안 사느냐, 이런 거를 또 우리가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비축인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재활용입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재활용이 뭐 비중으로 봐서는 크진 않지만 한 10%에서 20% 정도는 재활용으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 근데 아직은 이 희토류는 특히 연구자석은 이게 대체하거나 또 재활용하는 게 어려워요. 희토류는 특히 연구자석은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희소금속은 이제 뭐 조금씩 다른 비중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희토류가 문제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네. 다른 질문이나 아, 네, 질문 하나 더 와 있네요. 더 요 질문하겠습니다. 네. 아, 채팅창을 봤는데 희토류의 그래와 유통에 글렌코어와 같은 커뮤니티 트레이더 역할도 상당히 있는지요? 혹시 그렇다면 이 회사들의 횡포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는 아마 유통사에 예,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희토류도 역시 이게 이제 문제를 조금 없애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트레이딩이 되고 뭐 거래소가 설립이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한때는 2010년도에 이제 한국이 조금 뭐 남아공에다가 남아공하고 희토류를 개발해 가지고 거기를 뭐 거래소로 거점으로 하고, 또는 심지어 일부 서구에서는요, 서구 국가들은 한국을 희토류 거래소의 거점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희토류가 뭐 그렇게까지 간 건 아니고요. 글렌코어 같은 이제 커머디티 트레이딩 하는 데가 뭐 희토류를 아직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코발트나 이런 거는 글렌코어가 많이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토류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시장 기능을 확보하는 쪽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좀 돼가지고요. 사실 저도 뭐 뉴스나 이제 띄엄띄엄 단편적으로 알다가 보니까 이 히토리와 국제 정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올해 뭐 오늘 제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네. 하여튼 교수님 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좋은 강연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예, 뭐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